자, 계속 보시죠. 자, 이제 책 546쪽입니다. 546쪽에 그러니까 방괄호 1번 공공택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공택지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표시요. 공공사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첫째 줄에 공공사업 쓰신 곳 위에다가 10가지 수용 쓰시고요. 그러니까 수용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10가지 땅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땅들이죠. 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4번 아래 4-1이 있으니까 전부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 박스는 X 하시고요. 그러니까 공택지 그 앞 언저리에다가 환지 X, 환권 X 쓰시고요. 그러니까 환지나 환권으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환지는 옛날 땅주인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새 땅은 옛날 땅주인들이 가져가는 게 기본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에게 팔 땅 없다고요. 환권도 역시 토지건축물, 새 토지건축물, 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들이 가져가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환지와 환권으로 만들어진 땅은 공공택지가 아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괄 2번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죠. 단지, 그 단지입니다. 보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 그렇죠? 주택과 그 부대 시설 및 복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조성되는데 사용되는 그러니까 1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그렇죠?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동그라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철도, 그렇죠? 견활의 단지가 있는데 철도가 지나가게 됐습니다. 계속 하나의 단지예요? 아니죠. 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폭 20m 이상, 표시요. 20m 이상 일반 도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폭 8m 이상, 표시요.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m 일반 도로가 지나가면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8m 이상 도로만 정해놔도 그러니까 끊어지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철도 지나가면 끊어지는 건 당연하고, 하나의 단지가 될 수 없죠. 애기들 왔다 갔다 생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20과 8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괄호 11번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시설 시설이 있고 방괄호 1번 부대시설, 저 아래 방괄호 2번에 복리시설 있네요. 지금 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과 그러니까 부대시설과 그러니까 복리시설이 있는 거죠. 뭐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뭐 단서도 되고요. 주택, 사람이 사는 거죠. 사람이 사는데 그러니까 어느 집 식구들만 다 단지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사람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과 같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고요? 복리시설이고요. 옆집 사람과 함께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게 복리시설.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나무로 집을 지을 수는 없죠. 뭐 유럽에 북유럽에 어느 나라에선가 그러니까 7층까지 나무로 집을 그러니까 건물을 올린 게 있어요. 그 뭐 그러니까 건설 잡지에 나올 정도로 해외 토픽 수준이고 어지간하면 뭐 다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데 콘크리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콘크리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대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어슬렁거리면 이상해요. 또 거기다가 또 그러니까 뭐 옆집 사람도 더더욱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러니까 지나고 보시면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양괄호 11번 방괄호 1번 부대시설. 그러니까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그렇죠?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 설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냥 딸려 있다고요. 부대되어 있다고요. 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차장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그렇죠?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에 도로 동그라미 2번 끝에 건축 설비 동그라미 3번은 기타 세부적인 거고 세부적인 것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주차장 있습니다. 그 애기들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오전 반 지금 갔다 올 시간입니다. 그래서 12시 반 해서요. 애기 엄마 나와 있고 할머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손주 오면 우리 애기 오면 맛있게 그러니까 먹게 해줘야지 해서 고구마 쪄놓고 지금 그러니까 나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병아리 버스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주차장에 어떤 시커먼 총각, 시커먼 잠바 입고, 시커먼 모자, 시커먼 마스크 쓰고 거기서 15분째 계속 어슬렁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할머니 기분 좋으세요? 이상하잖아요.
아, 빨리 주차했으면 어디로 가지? 왜 거기서 어슬렁거리고 있냐고요.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사람이죠. 관리사무소 넘어가고요. 담장. 담장에 사람 붙어있으면 뭐예요?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 거기 담이 붙어있을 리도 없고, 붙어서도 안 되고, 단지 안에 도로에서, 그러니까 뭐 어슬렁거리는 거나 주차장 어슬렁거리나 똑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끝에요. 건축 설비가 있는데, 건축 설비의 대표적인 예로 가로등 같은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는데, 그 왜 그냥 동그라미 3번 기억분에 보안등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있는데, 매미예요. 매미인 줄. 아, 왜 사람이 가로등에 붙어 있어요? 이상한 거죠. 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관리사무소가 있죠. 관리사무소는 사람 계세요? 안 계세요? 항상 계시죠? 항상 계시는데, 칠판이요. 누구는 아니에요? 옆집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면 됐고요? 관리부대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부대시설의 나머지들은 콘크리트에 딸려있는 콘크리트니까 사람 어슬렁거리면 이상한 거고, 관리사무소에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는 아니라고요? 옆집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이다. 관리부대면 됐습니다. 전투부대, 지원부대, 보급부대 있듯이 관리부대 있다고요. 그러면 됐고요. 방과로 2번 복리시설. 그러니까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 표시요.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그러니까 입주자 등,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뭐, 아무튼 소유자하고,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전세 든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을 다 포함해서 입주자 등이라고 합니다. 옆집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행복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어린이 놀이터, 옆집 애기들 뛰어노는 거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위에다가 상가, 괄호 열고 닫고 상가 쓰시고요. 단지 내 상가. 그러니까 뭐니까 두부 사러 갔다가 옆집 아저씨 만났습니다. 유치원 옆집 애기들 뛰어놀고요. 주민운동시설, 뭐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조그만 운동시설이라든지 옆집 분들과 같이 하시게 되죠. 뭐 경로당,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 계시는 겁니다. 됐다고요. 그러니까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다 합쳐서 주택단지라고 한다. 관리부대. 끝. 됐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보시면, 그러니까 방과로 3번에, 그러니까 간선시설과 방과로 4번은 전혀 별개 내용이고요. 방과로 5번 기간시설. 아무튼 뭐 3과 5를 같이 엮으시고요. 3과 5. 그러니까 먼저 5번부터 보시면, 그러니까 기간시설이란,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지역 난방 파이프 등을 말한다. 굵은 파이프, 도로하고 도로도 쭉 흘러가죠. 파이프도 흘러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간시설. 올라가세요. 방과 3번 간선시설. 간선시설이란 그러니까 도로, 상수도 파이프, 하수도 파이프, 전기 파이프, 가스 파이프, 통신 파이프, 난방 파이프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그죠?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보시죠. 개나리단지가 있습니다. 개나리단지를 지었으면, 그러니까 집에서 모든 집마다 수도꼭지 열면 수돗물 다 쫙쫙 나와야죠. 수돗물 쫙 나와야 됩니다. 단지 바깥에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요. 도로 밑에 큰 수도파이프가 흘러가고 있겠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이간자가 아니라 가지간자인데, 그 한자는 우리하고 관계없고, 아무튼 이 연결시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이프 끌어와야죠. 여기서 파이프 끌어오는, 그러니까 이 노란 것들은 뭐고요? 기간시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부분이 뭐고요? 간선시설. 그래서 이게 없을 때에는 굵은 가지 하나가 쫙 올라가는데, 이게 있으니까 가지가 퍼진 거죠. 가지가 퍼지게 됐다. 간선시설. 그냥 편하게 그냥 사이간자 연결시키는 시설. 그래도 됩니다. 방과로 12번.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좀 이따가 크게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양과로 13번에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 보시죠.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으로, 그러니까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구, 자주 보십니다. 무슨 고속도로 공사 때요.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그런 거죠. 설마 경부고속도로 400km를 한 방에 동시에 착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긴 것을, 뭐 이런 거 꼭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긴 것을 끊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공사 구간. 근데 여기는 넓주기를 끊어서 하는 거니까 공사 구역이라고 해서 공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끊어서 하겠다고요. 구분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박스 아래, 그러니까 당구장 표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 표시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다시 올라와 박스 가세요. 동그라미 1번. 다음 각목이 언안에 해당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표시요. 6m 이상 폭으로 공구간 경계, 표시요. 공구간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구별, 표시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표시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공구를 나눠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세대 이상 단지를 한 토막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끊어서 하면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좋아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뭐 600세대 그림으로요. 6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니까 두 개로 나누죠. 여기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꿍꽝 어린 놀이터도 없고 상가도 안 돼 있고 뭐 경로당도 없고 난리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는 편해요? 건설회사는 편하죠. 아, 회전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서 돈 받고 또 이거에서 들어가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 한 덩어리를 다 끝내고 돈 받는 거하고 그러니까 뭐 끊어서 하는 거하고 건설회사는 떼돈을 벌 수가 있죠. 아, 들어가는 사람들 좀 뭐 힘들어도 참으시라고요. 깐내기 그러니까 날씨 좋은 봄날 엄마 젖 먹고 새록새록 잠자고 있다가 옆에서 꿍꿍꿍꿍 그러니까 깐내기 앵 울면 내 이놈 깐내기 울지마 깐내기 그러니까 건설회사 돈 벌어야지. 그게 뭐라고요? 공구이죠. 600세대 이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끊어서 한다. 여기서 파이프 날아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6m 경계를 둔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괄호 14번, 방괄호 1번 입주자, 본문요. 입주자, 몇이요? 입주자란 다음 구분에 따른 각각의 자를 말한다. 가번, 나번, 나번의 66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몇이요? 소유자. 뭐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를 주택법에서 입주자라고 합니다. 민법의 소유를 입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입주자, 소유자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면 방괄호 2번 사용자. 사용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사용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 네,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 표시요.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월세에 들어오신 분이 사용자, 그 다음에 소유자는 입주자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방괄호 3번 X, 네모 3번 X 하시고요. 뭐 여기까지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됐고 그 다음에 양괄호 12번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먼저 강의노트를 보고 오시죠. 강의노트 61쪽이요. 강의노트 61쪽에 그러니까 5-6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에 대비되는 건 재건축이죠. 뭐 건축법에서 잠깐 봤고요. 그러니까 전부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재건축.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리모델링이니까 일부는 존치해야죠.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 정도는 남겨두고 올리는 게 다시 올리는 게 리모델링이죠. 지난주에 보셨듯이 리모델링이 훨씬 더 어렵다고요. 여기 벽을 팡팡팡 깰 수가 없죠. 기둥의 금가니까요. 벽을 썰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 지금 10층 이 기둥만 서 있고 나머지들 다 썰어낸 거죠. 그 사이사이에 붙여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지만 그러니까 재건축이 워낙 투기판 가고 있으니까 리모델링을 권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과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대수선 벽적 금가고 있는데 참고 살 수는 없죠. 고쳐 쓸 수 있고 증축 복도형 아파트라든지 일정 면적을 더 늘리자고요. 그러니까 대수선 리모델링을 그러니까 먼저요.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법에서도 대수선 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건축 대수선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증축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냥 리모델링 허가,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려면 10년은 지나야 되고 그러니까 증축 리모델링 하려면 15년은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축 면적 1.3배까지 증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면적 1.3배만 증축할 수도 있고 그 1.3배에 그러니까 어차피 늘어나는데 세대수도 늘리자고요. 그러니까 세대수 1.3배, 세대수 1.15배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배, 그러니까 1.15배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3배, 그 1.15배 범위에서 그러니까 위로 올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3개층, 그러니까 2개층까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기둥은 놔두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리모델링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째 줄, 그러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칸, 대수선 리모델링 10년 경과, 증축 리모델링 15년 경과,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그 1.3배에다가 세대수 1.15배까지, 그 다음에 그 1.3배, 1.15배만 할 수도 있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3계층, 2계층까지, 그러니까 15층 이상이면 기둥이 좀 두꺼웠겠죠. 건물이 컸고 기둥도 두꺼웠으니까 3계층까지 붙일 수 있고, 14층 이하면 건물이 작았고 기둥도 작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2계층까지만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페어, 그러니까 세대 수준가형 리모델링. 그러니까 기존 1000세대가 있고 모두 100제곱미터씩 갖고 있다고 치죠. 전체 면적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증축 1.3배이죠. 1.3배니까 13만 제곱미터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표 세 칸 중에 첫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30제곱미터씩 다 가져갔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허가 받아서 리모델링 하면 되죠. 두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29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2만 9천, 1000 남았죠. 100제곱미터씩 10세대 지었습니다. 리모델링 허가 신청 해서 리모델링 허가 받아 리모델링 하면 되죠. 세 번째 칸이요. 1000세대가 115제곱미터씩 가져갔습니다. 11만 5천, 1만 5천 남았죠. 그래서 그 100제곱미터씩 150세대를 지었습니다. 이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이 아니라고요. 더 센 허가를 받아야 되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출범 보시죠. 집 없던 곳에 30채 이상 지으려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집 있던 곳에 30채 이상 추가 건설 아니까 이때 뭘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5-7번,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리모델링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구에게 이제 사용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용 검사 받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10년 지나면 대수선 리모델링, 15년 지나면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대 단지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전세 단지가 있는데 먼저 오른쪽이요. 만약에 전원 찬성했다고 치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자. 전원 찬성했으면 이미 아파트 단지에는 뭐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으니까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또 전원 찬성했으니까 별도의 도장을 받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넣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받아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 되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왼쪽이요. 그러니까 일부 찬성, 일부 반대라고요.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러니까 리사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리사모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리모델링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러니까 천세대가 있습니다. 다섯 집 동의해서 조합 만들 수는 없죠. 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 만들 때 그러니까 3분의 그러니까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요. 이제 거기에서 뭐 이제 그러니까 그로부터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은 뭐냐면 이제 주택을 99%를 철거하는 거죠. 철거 신청, 그러니까 뽀개기 신청입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제 살고 있던 집을 이제 다 철거하게 해주세요. 99% 철거하게 해주세요. 그때는 또 새로운 동의가 필요합니다.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추진 기구 주택 조합을 만드는 동의 요건과 리모델링 허가 신청, 뽀개기 신청의 동의 요건이 다른 겁니다. 왼쪽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일부 찬성 일부 안 되면 전체 리모델링 할 때 전체 3분의 2 이상 각 동 과반 결의를 받아서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동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되죠. 따라서 설립인가 받고 2년 안에 그러니까 리모델링 허가 신청 들어오려면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전체 4분의 3 동별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만 리모델링 하려면 동별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서 리모델링 들어오게 됩니다. 그 표의 제일 아래에요. 그러니까 리리삼이 있죠. 지금 뭐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려면 그냥 뭐 전원동의는 이미 입주자 대표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부동의일 때
그러니까 추진기구 만들고 허가신청 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삼입니다. 리삼. 저 끝에 리리삼.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 그러니까 조합 만드는데 3분의 2. 리모델링 허가신청 때 4분의 3. 필요하다고 해요. 리리삼입니다. 릴리리야, 릴리리야, 릴리삼. 됐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삼 됐고요. 뭐 여기는 요거면 됐고. 그러니까 다음 쪽 오시면, 그러니까 62쪽에, 그러니까 강릉투 62쪽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 내용이 이게 이제 처음에는 어렵죠. 먼저 5-9 표가 있고, 그러니까 표 아래 동그라미 해설. 그러니까 주택조합.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주택 마련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급량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해설,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주택조합 사업의 방식은 아래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그러니까 시행할, 진행할 시공 능력이 있는 지방자산체 토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등록사업자를 선정해서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그러니까 주택법 처음에 이 주택조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근데 주택조합도 이제 실제로 공급하는 양은 적은데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는 것 때문에 꾸준히 한 문제 또 뭐 어떤 때는 또 두 문제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강연호수 62쪽에 제일 위로 가시죠. 그러니까 5-8 리모델링 위한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 체결이 있는데 네 번째 칸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 표의 네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조그맣게 크게 하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거고 조그맣게 조그맣게 아, 욕조 뜯어내는 것도 가끔 보면 동네 인테리어 가게 하시던 리모델링이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조 뜯어내는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307호 아줌마하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아저씨하고 공동시행하나요? 공동시행이 아니죠.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네 번째 칸 주택 건설이 아니라 리모델링 하는 거는 대수선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공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 공사 도급 계약 체결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게 있고 그냥 그래서요. 그러니까 욕조 뜯어내는 공사하고 있는데 뭐 겨울에는 따뜻한 뭐 모가차나 아니면 뭐 유자차 뭐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 그러니까 시원한 물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공동 건설이 아니라고요.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니까 공동 시행이 아니고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시공자 선정이고 세 번째 칸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쓰는 거니까 세 번째 칸은 초점이 아니고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요.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은 공익사업이 아니죠. 주택법은 민법 쪽이지 공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이 아니고요. 그냥 민법에 소유, 단독소유, 공동소유, 공동소유에 합유공유총유가 있죠. 그 합유총유에 해당하는 그 조합이에요. 총유에 더 가깝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총유니까 보자고요. 민법에서 총유하고 있습니다. 뭐 한 덩어리를 10명이 총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끊어서 그러니까 뛰어갈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없죠.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100세짜리 아파트를 지었어요. 100명이요. 하나를 뛰어갈 수 있어요? 뛰어갈 수 없다고요. 일이 복잡하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번째 칸 단 주택조합이 단독생하겠다고요. 아, 뭐 민법으로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그건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격도 없는 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요? 걱정되죠. 그 경우에 조합은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인격도 없는 합유총회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겠다고요. 건설하려니까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고 있는 등록사업자 등과 공동시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등이 건설 아파트 건설회사 등에 이미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튼 세 번째 칸은 기업가 가능성인 거고 그건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칸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있던 집을 손대는 거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주택 건설이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겨울방학 이제 다 끝나가지만 겨울방학 때 되면 그 애기들, 그러니까 특히 여중생, 여고생 애들 데리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러들 가끔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분들이요. 그래서 애기들이랑 같이 리모델링 갔습니다. 그래서 코를 이쁘게 했다고요. 눈을 이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잘 이제 다 이제 붓기 다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랑스러워서 이제 그 아줌마들 보임에 딸내미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그러니까 아주 친한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새로 만나시게 된 분이, 아이고, 그쪽 집안은 참 눈도 이뻐. 딸도 눈도 이뻐. 할머니도 참 눈이 이뻤겠네. 머리에 이제 까꿍까꿍까꿍까꿍 새 날아가고 이제 약간 분위기 썰렁해지는 경우 있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닌 거죠. 아무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이 책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책으로 오시죠. 책 오시면 그러니까 548쪽이요. 양과로 12번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대수선 펴주세요. 대수선에다가 10년 경과 쓰시고요. 10년이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 여기는, 아휴, 참, 어떻게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사용검사일. 그니까, 꺽세요. 과로요. 과로. 한 줄 내려와세요. 또는 사용승일부터 15년. 표시요. 15년.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제일 앞에 다 꺽쇠 닫고. 이 경과. 표시요. 이 경과. 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 면적 괄호 한 줄 내려서요. 의 30% 이내 표시요. 30% 이내 괄호 한 줄 내려와서요. 에서 증축 표시요. 증축 출판이야 이게 다라고요. 증축 리모델링 15년 지난 거 1.3배까지 증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일 아래줄이요.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용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표시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그냥 줄여서 1.15배가 가장 쉬운 거죠.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 괄호에 있는 이하. 세대수 증가형. 표시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괄호 닫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사선 긋고요. 다만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괄호에 있는 수직 증축형 표시요. 수직 증축형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안정한다.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 표시요. 15층 이상이면 3계층 표시요. 3계층 이하까지 올릴 수 있고 니은번 그러니까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 층수가 14층 이하 표시요. 13층 이하면 2계층 표시요. 2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D9번 그러니까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표시요.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그러면 기둥만 놔두고 나머지 싹 썰어내고 붙여서 올리는 겁니다. 이 기둥이 지금 어떤 상태지? 썰어보면 썰어보는 순간 뭐로 넘어가게 돼요? 재건축으로 넘어가게 되죠. 기둥을 썰어볼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어땠는지 도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출판요. 그냥, 뭐, 계속 간단합니다. 그냥, 요것만 다 됐죠. 그니까, 1.3배. 아니, 10년, 15년. 뭐, 이게 뭐, 그니까, 큰 문제 안 되고, 곧 아시게 되고. 10년, 15년. 그니까, 1.3배, 1.15배, 3계층, 2계층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리모델링이 있고, 다음 쪽 보시죠. 그니까, 551쪽에, 그니까, 2장. 그니까, 주택의 건설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건설 쪽에서는요. 그니까, 그니까, 사업 주체, 누가 집을 30대 이상 지을 수 있냐 그 사업 주체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주택건설 절차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역시 법이 좀 복잡합니다. 법이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강연노트 먼저 보고 가시죠. 그러니까 강연노트요. 그러니까 62쪽에 5-9 사업 주체 62쪽에 5-9 그러니까 7가지 사업 주체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가 있는데요. 먼저 표가 3칸 첫 번째 칸 등록하지 않는다. 즉 관청에서 감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감독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죠. 이건 안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건축 다 금지되어 있죠. 허가받아야 되고 근데 건축 중에서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등은 신고하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등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법 공인중개업 등록을 해야죠. 이제 허가와 등록신고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허가는 금지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어서 허가 신청을 넣으면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그러니까 관청에서 검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주면
그때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금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등록은 등록 요건만 갖춰서 그러니까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등록을 받아주겠죠. 등록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요. 신고 요건에만 해당하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계제주. 그러면은 그냥 신고하고 관청에서 받아주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 뭐요? 그 신고 요건에 맞기만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고 그러면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등록과 신고의 차이는 여기는 그러니까 그 공인중개업 중개사법 보시니까요. 공인중개업 등록해야죠. 그 등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관리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엉망으로 하면 어떻게 하고요? 이거는 신고해서 지은 걸로 끝났다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등록을 했는데 뭐까 공인중개업 등록, 여기 집장사 등록, 그러니까 요식업 등록 등이 있죠. 그러니까 요식업이요, 식당이요, 식당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위생과 직원들 언제라도 식당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중에 3년 묵은 햄 그런 거 있으면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영업정지를 때리든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 말소를 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공중개업 관청 언제라도 사무실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장부 펴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더 세게 하는 거죠. 여기는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아주 세게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를 엉망으로 하면은 영업정지 아니면 등록 취소 뭐 그다음에 언제 어느 뭐 영업정지로 뭐 몇 개월 그런 것도 있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말 취소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과 신고는 비슷한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등록에는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라고 하는 게 걸리는 겁니다. 이상이 있고 다시 이제 5-9 이제 첫 번째 칸이에요. 등록하지 않는 것, 등록하는 것 차이가 그게 있고 이제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보시죠. 이제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 집장사를 할 수 있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청. 그러니까 국민에서 30세 이상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요. 국세 들어간 한국토지주택공사 30세 이상 지을 수 있고 세 번째 지방세 들어간 지방공사 30세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1, 2, 3까지는 세 번째 칸요. 공적 주체이죠. 그러니까 공적 주체이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으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택법의 애당초 사익사업이라고 그랬죠. 공적 주체도 뭐 할 때만 국민주택 건설할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공적 주체는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다. X 틀리고요. 국민주택 짓는 사업체는 수용할 수 있다. X 틀리는 거고요. 공적 주체도 또 공적 주체가 국민주택 지을 때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요. 그러니까 공익법인이라고 되는데 여기는 공적 주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듯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와 같은 곳을 얘기합니다. 뭐 헤비탯이라고요. 이런 거 뭐 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뭐 땅콩바다 대통령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미 카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래서 지금 가끔 뭐 무슨 이제 뭐 사진들 보면은 뭐 그 집 짓는 이제 지붕에 가서 망치 들고 히히 뭐 토끼 이빨 같이 이렇게 엄청 앞니가 크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사진 찍고 있고 그런 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비테트 한국 본부 이름이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예요. 그러니까 봉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봉사 신청해서 그러니까 그 봉사는 신청할 수 있고요. 자녀들도 같이.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맞으면 네, 갈 수가 있죠. 거기는 봉사단체니까 교통편만 제공을 합니다. 도시락은 다 자기가 싸가야 돼요. 그리고 해서 가서 그러니까 집 없는 분들 집 지어주는데 도와드리고 아니면 집 수선하는데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단체입니다. 5번, 그러니까 집 없는 서민들이 뜻을 모아 집을 마련하는 걸 도와주겠다가 있는데, 주택조합이 있는데요. 이제 복잡한 얘기가 좀 이따가 보고, 다음에 6번요, 그러니까 고용자, 사원 아파트를 짓는 거죠. 어느 봉제공장, 전자공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발전회에서 사원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다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니까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기는 공적 주체니까 당연히 등록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좋은 일이라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고 관청에서 눈에 불을 펴고 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지역조합 일정한 직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직장조합 가끔 들어보는 무슨 군인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또 아니면
뭐 무슨 이제 금융권 아파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고요.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합유 총유의 조합이라고요. 인격이 없다고요. 인격이 없는데 우선 여기는 그러니까 인격이 없지만 주택을 건설하고 싶다고요. 건설하려고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에서 대비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주택조합이 따로 있죠.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리모델링 그러니까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는 게 아니라 돈 줘서 일을 시킨다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고요? 시공자 선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단독 시행, 공동 시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이 주택을 건설한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인격도 없는데 합유 총유 그 조합이 스스로 단독 시행할 수도 있다고요. 걱정되잖아요. 인격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100명이 모여서 돈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100개짜리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썰어가요? 썰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진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관청에 감독을 받으라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한계를 알고 그러니까 건설회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겠다고요. 건설회사랑 공동으로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건설회사가 등록해 있으니까 주택조합 스스로는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관청에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강의노트 표에서 봤던 그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그 강의노트죠. 5-8 그러니까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그 단독 시행 때는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5-8 두 번째 칸 공동 시행 때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5-8 네 번째 칸 리모델링 조합은 그러니까 뭐요? 건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동 시행이 아니라고요. 돈 줘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 여기 뭐 7번까지 가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7번이요. 그 5-9 사업주체 제일 아래 칸이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아닌 자가 직장 사고 싶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등록하라고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회사, 대부분의 직장사 아저씨, 직장사 아줌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걱정된다고요.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등록해야 된다. 관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어느 정도 집장사형 그러니까 연간 20-20만 이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집장사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요? 국가에 등록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그러니까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요 주택조합 두 가지는 어렵고요. 그냥 혀로 해두시고 그러니까 뭐 외우시는 만큼 나중에 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계속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업주체 7가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 2, 3 공적주체 3가지 감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일 하자는 3가지 사랑의 집 짓기 운동본부 봉사단체 그러니까 주택 건설회사랑 같이 하는 주택조합 그러니까 사원아파트 경제발전 그러니까 공장 사무실 땀 흘려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원 아파트 짓겠다. 좋은 일이죠.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택조합, 인격도 없이 주택을 건설하는데 그러니까 인격도 없는 게 단독으로 시행하겠다고요? 걱정되잖아요. 등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장사들, 건설회사들, 집장사 아저씨 아줌마들 연간 20-20만 이상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좀 어떻게 통일시키면 좋은데 칠판이요. 아까 사업계획 승인 우리 동네 집 남은 못 지어. 좋아, 너는 지어도 돼. 그러니까 만채 신청, 택도음수리 여기다 500채 할 때만 하고 말란 말고. 사업계획 승인은 뭐였고요? 지역 주택시장의 공급을 통제하는 거였고 그건 한 번에 30-30만 이상이었고요. 여기 7번, 그러니까 집장사는 본격적인 집장사 연간 20-20만 이상 하려면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또 이걸 이제 표로 책으로 가시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551쪽이요. 그러니까 2장 주택 건설 제1절 1관 그러니까 1항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주체, 표시요. 사업주체란 입법에 따라 주도건설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또는 재조성 사업계획,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 표시요.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뭐 거기 네 가지는 그냥 이걸 이제 뭉뚱그려 놓은 거고, 뭐 동물암일본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2번 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3번 등록사업자, 4번 기타 나머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항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등록대상 방괄호 1번, 본문요, 연간, 표시요, 연간, 단독주택 20호, 표시요, 20호, 공동주택 20세대, 표시요,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괄호 넘어서 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표시요,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만제곱미터, 표시요, 만제곱미터 이상 대주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표시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본격적인 집장사 연간 20만 이상 하려면 그러니까 국가에 등록을 내야 된다. 국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된다. 다음 쪽이요. 방괄 2번 그러니까 비등록 표시요. 비등록 사업 주체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에서 눈에 불 켜고 감독할 필요가 없다. 다음 각 사업 주체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는다. 표시요. 등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 2, 3 따로 묶으시고 그러니까 4, 5, 6 따로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은 공적 주체이죠.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동그라미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3번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 국가, 지방, 공기업, 공적 주체도 있고. 동그라미 4번. 호치기주식 읽을 필요 없고요. 둘째 줄에 있는 공익법인, 표시요. 공익법인. 사랑의 집시기 운동본부, 그러니까 봉사단체를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5번.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그러니까 등록사업자와 공동, 표시요. 공동으로 주택 건설, 표시요. 건설.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7번 보시죠. 공동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독 시행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해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풀어서 좀 깔끔하게 써놓으면 좋은데, 다 풀어서 써놓지 않고 그냥 그렇게 괄호만 넘어가고 있다고요. 동그라미 6번 두째 줄에 이하 고용자 표시요 고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죠. 뭐 이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모 2번 등록 기준과 결격 사유가 있는데 뭐 세부적인 내용 뭐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아, 됐습니다.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뭐 하나만 보시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55쪽에 그러니까 네모 5번 등록사업자에 대한 감독 양괄호 1번 555쪽이요. 양괄호 1번 반괄호 1번 내려와서 반괄호 2번 그러니까 반괄호 3번 그러니까 처분의 효과가 있는데 땡땡 그러니까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표시요. 그 처분 전에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표시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장사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먹었거나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참 집을 짓다가 중간에 멈춰요? 그대로 멈춰라? 멈추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복잡이잖아요. 하던 건 계속 끝낸다는 거죠. 하던 건 계속 끝낸다. 네, 뒤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요.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3항, 그러니까 다음 쪽 가세요. 556의 제3항 공동사업 주체는 그러니까 뭐 네모 1번 빼고요. 다음 쪽에 네모 2번 보시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표시할 건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조합, 직장조합. 아직도 이제 그 내용도 모르는 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는데 단독 시행할 수도 있고 그때는 등록해야 되고 공동 시행할 때는 등록하지 않는다. 지금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딱딱 끊어져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면요. 주택조합, 표시요. 주택조합, 미. 그러니까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표시요. 주택을 건설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 괄호 넘어와서 와 공동으로, 표시요.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시요. 시행할 수 있다. 7번 보시죠.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등록은 앞에 있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그렇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그 다음에 기울어진 선 4선 긋고요. 지금 동그라미 2번요.
동그라미 2번형. 그러니까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표시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 표시요.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건설회사 뭐 당연히 시공자 책임 져야죠. 엉망으로 주었으면 당연히 고쳐줘야죠. 애프터 서비스 책임 당연히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주택조합 및 조합의 구성원은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 알선 등 표시요. 조합원 가입 알선 등 그러니까 주택조합의 업무를 그러니까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표시요.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표시요. 다음 각고 이 언안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 표시요. 대행하도록 하여야며 대행하는 자는 거짓 과장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셋째 줄에 있는 대행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대리운전이라고요. 대리운전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 쓰시고요. 아, 돈 줘서 일 시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리운전 시키는 게 대행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하시자고요. 그래서 주택조합이 둘째 줄 조합원 가입 알선 등 그런 일류를 같이 하는 전설회사 아니면 다음에 정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 이상한 사기꾼들 같은 애들 붙여갖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들고 사람들 피해 주지 말라고요. 법에 정해진 자에게만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대리운전도 그 뭐에 그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되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박스의 기업관 등록사업자 표시요. 등록사업자가 뭐라고요? 아파트 건설회사요. 아파트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거고 동그라미 니은 끝에 중개업자 표시요. 중개업자 ㄷ 끝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표시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이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우리 법이 아니니까 넘기시죠. 됐습니다. 뭐 네모 3번 나중에 보시고 다음 이제 제3항 주택조합이 있는데 아무튼 주택조합이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잘 그림이 안 그려지긴 하는데 아무튼 뭐 고생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러니까 주택조합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